다섯 멤버 모두 정글 캠프 입소 완료. 그런데 정말 여기서 살 수 있는 거 맞죠? 헬기를 타고 정글 한복판에 떨어진 병만족. 그야말로 사방팔방이 온통 정글입니다. 이곳이 앞으로 2박 3일 동안 병만족이 맨손으로 생존해야 하는 정글 캠프입니다. 먹고 자는 것은 기본이고 해충과 변화무쌍한 날씨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체력도 좋아야겠죠. 모든 게 갖춰진 문명과 180도 다른 이곳, 아시아 최대의 정글. 그 속에서도 가장 깊숙한 그곳에서의 2박 3일은 서막에 불과할 텐데 말이죠. 점심 못 먹고 저녁 못 먹었잖아. 네. 뭐 한 시간, 아마 한 시간 내에 해 다실 거. 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뭐부터 해야 돼? 그럼 빨리 가서 집터부터 잡고 해야죠. 어떻게 먹을 거라도 구해놔야 네. 저녁에 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바닥이. 야. 여기다 찍게 되면 진짜 해충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로 갈까요? 여기? 이거 형님 둘이서 이거 자르셔갖고 이 앞에다만 갖다 주면 되거든요. 네. 나머지는 저희가 다른 거. 오케이 다른 거. 일단 기둥 만들. 벌레들이 우리 거 얼마나 반가워할까. 오랜만에 사람 봐가지고. 바나나 잎 잘라보는 건 처음 잘라봐. 좀 질길 줄 알았다. 그냥 톡 건드려 툭 끊어줘. 이거 완전 커요. 애기 또 콕 떨어지네. 어, 저기 바나나 있다. 바나나 있다. 바나나 있다. 이야, 느낌 좋은데요. 정글 캠프 입사 첫날 바나나를 발견하다니. 야, 바나나! 아, 여기 바나나. 여기. 광규 형님, 매 눈을 가지셨네요. 어떻게 따지? 따는 거야, 문제도 없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익은 정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올게. 아프리카에서도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죠? 잠깐만, 어때요? 거기 노란 바나나 먹어봐. 어때요? 시장이 반찬이라는데 병만 씨 맛이 어때요? 잠깐만, 왜? 이건 아니다. 아! 어. 왜? 먹어봐. 무슨 맛이에요? 고구마 맛이 아니에요? 이거를 나중에 한번 익혀보자. 한번 익혀봐. 야, 이거 잡아줘봐. 저것만 잘라올게. 네, 네, 잠깐 칼 잡아놓을게요. 드시면. 하나 더. 네. 괜찮아, 파 괜찮아. 그래, 이제 구워 먹자 이건. 어, 좀 됐어. 갖다 놓을게. 와, 대박이야 형. 나 이런 거 처음 봐. 실제로 이렇게 전화. 열리는구나. 어? 잠깐만. 저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지. 저기 위에 열매 있는데. 큰 거는 되는데 작은 거 두 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불에 익히면 다 먹을 수 있어. 네, 돼요. 일단 나 밟고 먼저 올라가서 올라가고.